일단 신승훈 선배님부터 내려온 턱선의 중요성. 턱선? 첫 번째가 턱선의 중요성. 예, 그렇죠. 이승기 씨는 뭐 항상 갖고 있는 거고요. 강호동 씨는 가져보신 적이 없는 거지. 뭐. 바로 여기서부터 목으로 바로 이렇게. 일단 목. 여기서부터 바로 목으로 예. 일단 제가 남을 봐도 좀 슬프고 좀 조용한 노래하는 사람이 아주 투실투실하면 좀 가사가 덜 들린다고 하나요? 끝난 모습이 좀 쓸쓸해 보이고 좀 불쌍해 보이고 그렇지. 좀 그래야 좀 더 가사가 와닿지만 약간 가사, 그 노래 주인공 같고 가사는 네. 막 너 때문에 힘들어서 뭐 나는 좀 야유했어 그랬는데 웬걸 밤새 먹은 얼굴이면 사실 씨 김정은 씨 표정이 많이 안 좋아야 되죠. 아 아래 R&B는 좀 달라요. 신승훈 씨가 그러셨죠. 이제 턱으로 뭐 여자의 마음을 배워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. 두 번째 노하우가 또 있을까요? 발라드 가수에 대한 환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사석에서 뭐 약간 욕을 한다던가 뭐 약간 생리현상이 있을 때 약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런 트림이나 예. 그래서 그런 거를 일절 안 한 지가 좀 됐어요. 저 죄송한데 외람도 말씀인데 방구를 안 끼지 그럼 얼마나 되신 겁니까? 장이 많이 안 좋으실 텐데 발라드 상상자니까 예, 그러니까 몇 년째 안 끼고 계신 너무 좋아하시는데요. 방구를 끊으신 거예요? 김연아 선배님 이런 개그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. 아, 저는 아기가 있어서 예. 뭐 방구라든지 똥꼬 같은 단어랑 되게 친하거든요. 얼마나 되신 거예요? 저희는 그 대신 박수를 친다 그러죠. 이렇게 조용한 곳에 가서 박수를 치면 다 없어지고 이렇게 약속이 돼 있습니다. 네, 그런 걸로 하기로 그래서 시청자 토트 그렇게 박수를 계속 아직은 상관없이 그냥 일반인만 보여. 아, 저 리액션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. 예. 세 번째 뭐 또 있어요? 그리고는 물이 안 좋은 것 같아요. 수분이. 수분이? 네, 노래할 때 좀 땀이 좀 많이 난다거나 뭐 혹은 코가 나오면 끝입니다, 그냥. 야, 결정적이다. 네. 아, 아무리 슬퍼도 예. 코가 심지어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 거의 끝이고.